근데 원조 이 오리지널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. 그래요, 그래요. 동그란 선글라스에다가. 예. 네. 사실 이런 그 선글라스 패션의 좀 선구자입니다. 어떤 그 패션. 아. 상당히 좀 예. 아우. 그 당시에. 완전 충격적이죠. 그 당시에 이제 여성 이제 가수분들은 거의 이제 스커트나 정장 예, 이런 예. 스타일로 좀 예쁘게 했었는데 저는 검게 이렇게 태닝하고. 비닐이나 가죽 이런 스타일 맞아요, 많이 맞아요. 아 근데 예. 지금 말씀하실 때 모습은 속옷하시죠? 속옷하시고 예.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랑 완전히 달라요. 원래 성격이 이런데 무대에서만 춤출 때만 와. 그러니까요. 아 근데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시게 됐는지 뭐 90년도 초에는 서태지와 아이들 때문에 댄스뮤직에 붐이 일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. 그래서 댄스 가수로 여자 춤 잘 추는 친구하고 둘이 듀엣을 만들어야겠다. 아. 막 고민 중에 TV를 봤는데 민혜경 씨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서 방송국 무용단인데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추는 거예요. 아, 미혜 씨가? 미혜 씨. 근데 수선부 때 알아보니까 미혜 씨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7번을 바람맞았죠. 아, 진짜요? 그래서 8번째 설득을 했어요, 만나가지고. 그러니까 팔고 초려하신 거구나. 7.8기. 예. 네, 제가 그 당시에 MBC 무용 단원으로 있었어요. 아, 그러셨군요. 네. 그 당시에 사실은 듀스 멤버로서도. 듀스요? 예. 네. 이현도 씨? 예. 네. 이현도 씨, 그 다음에 김성재 씨. 고 김성재 씨. 그 가운데 이제 여자 한. 와, 같이 섭외가. 네. 아, 근데 철이어미를 선택하셨어요? 예. 네. 많이 찾아오셔서. 저는 오늘 이게 처음 들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네. 지금은 어떠세요? 그 선택에 대해서. 조금 후회는 돼요. 야, 그때 그 판단이 네. 지금 만약에 잘못했었으면 처리하면 애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랬겠죠.